명예기사님, 명예기사님. 일어나셨군요. 좋은 아침이에요. 잘 쉬셨나요? 좋은 아침, 여행자. 신단장, 옷이 왜? 이곳은 상황이 복잡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혹시 모르니 전투하기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어. 이 좋은 경치가 아깝긴 하지만 미안. 아니에요. 모두를 위해서인걸요. 우와, 그 전하고 분위기가 완전 달라졌어. 단번에 업무 모드로 돌아오다니. 역시 페보니우스 기사단의 단장 대행이야. 여행자, 너무 겸손한걸. 넌 누구보다도 우수해. 그래서 우리도 널 신뢰하는 거고. 아, 여러분의 휴식을 일부러 방해한 건 아니에요. 방금 근처 섬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보고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다 같이 가서 한번 보는 게 좋겠어요. 도도 대마왕이 온 거야. 으이, 어쩌지? 페이몬도 도도 대마왕이 곧 올 것만 같아. 나도 마왕이 대체 누구인지 한번 보고 싶네. 다들 옆 섬에 가서 조사해보자. 저쪽에 사람 두 명이 보여! 응? 저건... 뭐야! 아는 얼굴이잖아! 케이어 오빠랑 이상한 사람이다. 여,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의외네. 케이어와 다이루크 선배? 두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에? 대마왕이 아닌가요? 대마왕? 역시. 보아하니 너희들도 그 대마왕의 초대로 이 섬에 왔나 보군. 사실 우리도야. 우리도라면? 이 얘긴 나중에 하자고. 난 우선 이 섬의 햇살을 만끽하고 싶어. 케이아 다이루크! 너희 배 타고 온 거야? 이쪽 바다는 폭풍우가 치고 안개가 짙다고 했는데? 폭풍우와 안개? 우린 운이 좋았나 보군. 우리가 왔을 땐 안개가 걷혀 있었거든. 지금은 휴가 보내기 딱 좋은 날씨잖아. 하지만 알다시피 평범한 배로는 여기까지 올 수 없지. 그래서 우리도 너희와 같은 걸 타고 왔어. 왜? 너희도 두발랜등에 타고 날아온 거야? 놀랄 필요 없어. 드래곤이 비행하는 건 눈에 띄는 일이라 이미 소문이 다 퍼졌으니까. 세상에, 설마 다들 알아버린 건 아니겠지? 사람들은 용 위에 사람이 있다는 것까진 못 봤어. 그냥 용이 왔다 갔다는 것만 알고 있지. 다행이야. 그 음유 시인이 드래곤을 불러낼 힘이 있을 줄이야. 설마? 설마 드발리는 고전음악 애호가인 건가? 그런 거였군요. 두 사람 같이 온 거야? 단장 대행도 참. 내가 일부러 다이루크와 동행할 사람 같아 보여? 사실 우리와 같이 온 사람이 두 명 더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흩어져 버렸어. 이런저런 이유? 단합력이 부족하고 개성이 너무 뚜렷하다고나 할까? 정말 예리하군, 여행자. 뭐가 문제인지 바로 알아차렸네. 그 두 사람이 누군데? 알베도랑 레이저. 알베도 오빠랑 레이저? 너무 좋아! 너희들 그냥 다 같이 휴가 보내러 온 거지? 잠깐, 케이아까지 여기에 나와 있으면 페보니우스 기사단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그야 당연히 위대한 도서관 사서 리사지. 안심해. 어떤 면에선 그녀가 우리보다 훨씬 엄격하니까. 요 며칠 몬도성에서 나쁜 짓을 꾸미는 놈들은 아주 조심해야 할 거야. 리사가 있어서 다행이야. 알베도랑 레이저는 어디 간 거지? 그리고 제가 방금 본 하얀 연기는 뭐죠? 그건 우리가 왜 여기에 버려지게 됐는지부터 설명해야겠네. 우린 드발린을 타고 오긴 했지만 제도에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을 때 레이저가 뭔가에 정신이 팔리더니 갑자기 드발린 등에서 뛰어내려 바다로 사라졌어. 그가 위험할까봐 우리도 뛰어내렸지만 바람의 날개로 도착한 이 섬은 보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더라고. 경험상 난 여기서 연락을 기다려야 한다고 판단했고 다이루크는 레이저가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했지. 그리고 우리가 논쟁하는 사이에 알베도까지 슬그머니 가버렸어. 잠깐만!
알베도는 쉽게 갔는데 너희는 왜 여기 갇힌 거야? 누가 알겠어? 난 다이루쿠 어르신과 함께 재수가 없을 운명인가 보지? 그래? 알베도는 연금술사라 만드는 걸 잘하잖아. 예쁜 모조꽃으로 쉽게 다른 섬에 갔겠지. 원래라면 나도 바닷물을 얼려서 건너편까지 갈 수 있었지만 내 목적지는 분명 저쪽에 있는 산세가 험한 섬이었어. 네가 고집을 부려서 방향을 바꿔 여기에 오게 된 것 아닌가? 이런, 내가 원소의 힘을 써서 어렵게 얼린 바닷물을 네가 밟았다 하면 다 녹아버렸잖아. 얼음과 불이 안 맞는 건 어떡해? 네 신의 눈이 바위 원소였다면 난 진작 다른 섬에서 낮잠 자고 있었을 거라고. 그럼 제가 본 건 얼음이 녹으면서 나온 수증기인가요? 하, 둘 사이가 너무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어쨌든 분위기가 이렇게 떠들썩해진 건 좋은 일이니까요. 맞아. 미지의 곤경에 처했을 때 동료가 있는 건 좋은 일이지. 둘 다 우리랑 같이 움직여줬으면 해. 안 될 건 없지. 물론이지. 우선 알베도와 레이저를 찾는 게 급선무야. 두 사람은 어느 방향으로 갔지? 레이저가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알베도라면 저쪽으로 갔어. 우리도 빨리 가보자. 이 섬 꽤 큰 것 같은데 어디로 간 거지? 알베도 오빠! 알베도! 어서 나와! 응? 여행자와 페이몬이잖아. 갑자기 뒤에서 나타났어! 알베도 오빠! 클레, 다른 분들도 계셨군요. 다들 제가 예상했던 시간과 비슷하게 모였네요. 우릴 옆섬에 버리고 먼저 가다니 정말 고마워. 고맙긴요.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야기할 기회를 줬을 뿐인걸요. 알베도, 여긴 웬일이야? 편지를 받았어요. 오는 길에 정보를 교환했는데 나를 포함한 두 번째 팀 네 명 모두 문 앞에서 의문의 편지를 발견했지. 발신인은 도도 대마왕이었어. 네 입에서 그런 단어를 들으니 엄청 이상하군. 각자 편지의 내용이 모두 달랐는데도 전부 이 섬으로 이끌려오게 됐죠. 내 편지는 아주 간단 명료했어. 네 동생 클레는 내 손안에 있다. 클레를 만나고 싶으면 금사가 제도로 와라. 이거 완전 협박 편지잖아. 맞아. 명백히 협박당한 거야. 나한테 온 편지도 이해하기 쉬웠지. 무인도에 침몰된 해적선에 보물과 오랫동안 사라졌던 진귀한 골동품 꽃병이 있다. 누군가 할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안대에 대한 소문을 들었나 보군. 케이아 녀석도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다이루쿠 어르신은? 무인도에 심연 교단의 본거지가 있으니 어서 와라. 아주 똑똑해. 각자에게 맞는 미끼를 뿌렸군. 이상한데 각자 다른 이유로 부르다니. 대마왕이 모두를 여기로 부른 이유가 대체 뭘까? 이번 사건은 수상한 점이 너무 많아. 나는 처음부터 이 편지를 믿지 않았어. 우리같이 꿈이 없는 어른들은 그저 사실을 확인하러 온 것뿐이지. 참, 레이저도 편지를 받았나요? 레이저는 글을 잘 못 읽어서 길에서 만난 마음씨 좋은 고양이 귀 아저씨가 편지 내용을 해석해줬어. 길에서 만난 마음씨 좋은 고양이 귀 아저씨. 아이, 알겠다. 두라프씨 말하는 거지? 레이저가 받은 편지 내용도 매우 간단해. 붉은색의 뜨거운 소녀가 섬으로 갔다. 그녀는 친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받은 편지 내용을 보고 나서 뭔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지. 세상에 마왕 같은 건 없어. 놈은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잠재적인 위기를 처리하기 위해서고. 아니야, 마왕은 있어. 너도 대마왕이 바로 대마왕이야. 그래. 레이저는 오는 길에 무언가에 이끌려 먼저 드래곤에서 뛰어내린 뒤 우리와 흩어졌어요. 이 섬을 관찰해봤지만 그의 발자국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배의 흔적도 없었고요. 그가 뛰어내린 방향에서 볼 때 이 섬에 떨어진 게 아니면 아마 저쪽으로 갔겠죠. 가봤어?
히히, 며칠 전에 가봤지롱. 위에 신기한 기계가 있었는데 진단장이 이나즈마에서 온 거라고 했어. 혹시 그게 레이저의 주의를 끈 건가? 다들 중앙의 플랫폼으로 가서 확인해보자. 봐, 저기야 레이저! 어, 모두들 나 왔어. 레이저, 괜찮니? 어디 안 다쳤니? 내가 치료해줄게. 아니야, 괜찮아. 난 냄새를 맡았어. 이거 받아. 이게 뭐야? 기계 부품? 냄새가 편지랑 같아. 확실히 레이저가 편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었지. 레이저가 냄새를 잘 맡는다는 것도 그 마왕의 계산인가? 이거랑 저거 냄새가 똑같아. 오. 이 작은 걸 저 사람 안에 넣어봐. 그들은 같아. 여기. 나는 잘 몰라. 넌 믿을 수 있어서 마음이 놓여. 응, 그래도 명예기사 언니를 믿어. 잠깐, 잘 생각해봐. 저 부품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아마 이 이나즈마 기계도 마왕이 설치한 걸 거야. 우리가 활성화하길 바라는 거겠지. 마왕이 깨어날지도 몰라요. 그럼 다들 전투를 준비하자고. 조심해, 여행자. 마왕을 만나는 게 클레의 소원이잖아. 우린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 온 거고, 그치? 잠깐! 움직인 것 같은데? 우와! 진짜 움직였어! 휴, 드디어 해치웠네. 뭔가 있어! 수정인가? 네가 날 이렇게 신뢰할 줄은 몰랐네. 결정체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기계 자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죠. 여러분의 추측대로 좀 전에 그 이나즈마 복장을 한 거인은 인간의 외형과 동작을 본떠서 만든 기계예요. 유적 가디언 같은 전투용 기계야? 아마 그럴 거야. 상당한 전투 능력을 갖춘 데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 않는 걸 보면 아마 망가진 지 오래된 거겠지. 지금은 무차별하게 사람들을 공격할 줄만 아는 거고, 외형을 보면 이나즈마 물건이 확실해. 하지만 내가 알고 있기론 이나즈마는 지금 쇄국 상태야. 이렇게 거대한 전투기계가 어떻게 이나즈마에서 유출된 거지? 그건 원래 이 섬에 있던 사람들한테 물어봐야죠. 사람?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섬은 무인도처럼 보여도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어요. 섬에 분명 누군가가 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이곳에서 태어난 원주민이 아닌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 사람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역에서 빠져나갈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은 일부 지역의 흔적만 남은 채 텅 빈 무인도가 된 거죠. 그리고 수정은... 어떤 희귀한 광석으로 만들어진 결정체예요. 빛이 투과되는 걸 보면 뭔가 특별한 용도로 쓰이는 것 같네요. 근처에서 돌탑이랑 작은 꽃을 발견했는데 관련 있는 걸까? 누군가 그 기계를 추모한 흔적 같아. 맞아요. 제가 봤는데 뭐랄까... 누군가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바친 선물 같았어요. 그렇군.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누가 이런 기계를 기념하려 할까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감사의 마음을 품지. 내가 봤을 때 이 물건들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바친 것 같아. 만약 그 기계가 이곳 주민들과 함께 생활했었다면 이런 행동이 쉽게 설명되죠. 물론 제 추측일 뿐이지만요. 함께 생활했더라. 이게 고장나기 전이랬죠? 도대체 뭘 했던 걸까요? 이 일대엔 추추족이 자주 출몰해. 그 기계의 무차별 공격에 추추족이 포함됐다면 그들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했을지도 모르지. 재밌는 우연이군. 하지만 모두 추측일 뿐이야.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고 싶다면 더 많은 근거가 필요해. 근데 아직 아무 단서도 못 찾았어. 그럼 조금 있다가 다 같이 주변을 조사해보자. 지금은 눈앞의 문제부터 해결하자고. 어?
여기 또 편지가 있어. 분명 너도 대마왕일 거야. 아, 편지? 뭐라고 쓰여 있어? 신비한 마왕, 신비한 마왕. 홀로 서남쪽 작은 섬에 잠들어 있네. 나쁜 아이를 기다리다 지쳐 날이 저물고 별들이 하늘로 두둥실 떴네. 탐욕스러운 정령, 탐욕스러운 정령, 달을 빙빙 돌게 하네. 삼색의 열쇠는 기이한 물고기가 보관하고 있고 비밀은 바로 이곳에 있다. 올 수 있겠는가? 새로운 힌트인가? 무슨 뜻이죠? 그 수정이랑 관련 있는 걸까요? 서남쪽의 작은 섬이면 어떤 섬을 말하는 거지? 여기 서서 추측만 하느니 가면서 조사하는 게 나. 이 섬은 거의 다 돌아봤어. 근데 특이한 점이라면 있지? 저쪽에 엄청 이상한 섬이 있어. 위에 뭔가 크고 동그란 게 있었다고. 클레, 또 멋대로 돌아다녔어? 아, 클레는 그냥 여기저기 구경하고 싶어서. 미안. 장치를 만지지만 않으면 괜찮아. 아무리 아무것도 없는 곳이라 해도 단독 행동은 위험해. 클레, 다음부턴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나랑 같이 가자. 알겠지? 그래도 돼? 콜라는 지금 단장님이 바쁠 것 같아서. 물론이지. 응, 알겠어. 여전히 진지하군. 진 단장은 정말 클레의 보호자 같다니까. 맞아, 나도 동감이야. 아, 케이야. 미안 미안. 아, 이렇게 단장을 놀리면 안 되지. 그럼 여행자, 같이 가볼까? 이건 뭐지? 딱딱해 보이진 않는데. 일종의 에너지 배리어 같군. 다들 함부로 만지지 마. 튕겨나갈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큰 배리어라니. 흥!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이봐! 나 왔어! 내가 바로 클레야! 너도 대마왕! 어서 나와! 답이 없어.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 있을 거야. 배리어가 크면 클수록 도도 대마왕도 더 나빠. 그게 무슨 논리야? 저는 클레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큰 배리어가 있다면 다 이유가 있어서겠죠. 합리적인 추측이야. 나도 동의해. 에너지 배리어라면 에너지원이 있어야 하지. 발원지를 찾으면 파괴할 수 있을 거야. 먼저 주변에서 관련 장치가 있는지 찾아보자. 다들 부탁해. 클레, 출발! 잠깐, 클레, 뛰지 마. 흥, 우리도 지면 안 되지. 어서 따라가자. 이거 봐, 이거. 확실히 장치 같아 보이긴 하네. 총 3개의 장치가 있고 내뿜는 빛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알베도, 혹시 이게 에너지 배리어를 해제하는 열쇠일까? 빛 발사기 앞에 작은 받침대가 놓여 있어요. 모양으로 봐선 무언가를 넣어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모양이지? 클레는 잘 모르겠어. 어서 알려줘. 불규칙한 원형이야. 부채꼴 모양이라고도 할 수 있지. 뭘까? 해변에 있는 이런 모양의 물건이라면 조개껍질? 그런데 저희가 발견한 조개껍질은 다 이것보다 작거나 훨씬 컸어요. 조개껍질이 아니라면 생선 비늘이겠지? 생선 비늘? 근데 여기다 생선 비늘을 왜 넣지? 혹시 다른 단서도 있어? 장치가 빛 발사기 앞에 있다는 건, 즉... 맞아! 이런 물건은 처음 봤어. 이렇게 사용하는 거였다니... 내 생각이 맞다면 이건 빛을 이용한 특수장치야. 이런 디자인을 본 적 있어. 빛의 배치가 반드시 조건 혹은 루트에 부합해야 하고 정확히 배치한 후에만 장치가 가동되지. 그럼 이 세 장치들이
바로 에너지 배려를 해제하는 열쇠인 거네. 다들 눈치채셨죠? 장치에서 발사되는 빛은 흰색이지만 장치 자체엔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 색이 있어요. 편지에 있었어. 삼색의 열쇠는 기이한 물고기가 보관한다! 오, 그럴듯한데? 명예기사님, 방금 그 덩치 큰 녀석한테서 뭔가 떨어졌었죠? 꽃잎 같은 연한 빨간색, 파도 같은 하늘색, 낙엽 같은 연노란색. 이 수정 세 개가 바로 퍼즐을 푸는 관건인 것 같군. 귀중한 물건을 바닷속 탐욕스러운 정령에게 주라는 뜻인가? 내가 이해한 게 맞다면 여행자, 수정을 해변에 배치해보는 게 어떨까? 탐욕스러운 정령은 아마도 바닷속 물고기일 거야. 물고기가 수정에 이끌려오면 비늘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렇구나! 페이몬도 할 말 있어! 좀 전에 오다가 저쪽에서 거대한 소라를 봤는데 주변에 물고기가 아주 많더라고! 수정은 거기다 놓는 게 좋겠어! 그쪽은 수심이 얕아서 실패하더라도 바로 죽을 수 있을 거야! 실패 안 해! 그런 말 하지 마! 히히, 맞아! 반드시 성공할 거야! 그럼 다들 페이몬을 따라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물고기들이 오지를 않네. 클레, 편지에 혹시 다른 힌트는 없었니? 뭐더라? 탐욕스러운 정령, 탐욕스러운 정령, 달을 빙빙 돌게 하네. 설마 물고기가 밤에만 나타나는 걸까요? 하룻밤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물고기 잡아먹자. 아, 좋아! 클레랑 같이 물고기 폭파시키러 가자! 클레, 잠깐! 진 단장님도 같이 갈 거야? 클레가 어디 갈 때마다 알려달라고 했잖아! 같이 가자! 그랬었지. 그럼 이번만 특별히 클레와 같이 물고기를 폭파하러 가볼까?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진단장이 물고기를 폭파한다고? 물고기는 맛있으니까 그래도 돼. 여긴 무인도라서 폭탄을 사용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안 가니까 긴장 좀 풀어도 되겠지. 물고기 찾으러 출발! 저기 물고기 많아. 클레가 간다! 기다려! 으아, 저 두 사람 손새같이 사라져버렸네. 레이저가 있으니 괜찮겠지. 모두의 상황이 정리되면 내가 찾아가 볼게. 자유시간인가? 마침 여기저기 둘러보고 싶었는데 잘 됐군. 또 해적의 보물을 찾으러 가는 건 아니겠지? 글쎄, 이렇게 큰 섬이면 비밀이 아주 많을 거야. 이 케이아님이 전부 밝혀주지. 설마 다이루코 어르신도 보물이 탐나는 거 아니지? 그럴 리가. 나는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것뿐이야.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난 이만. 으이, 이 녀석들! 다 큰 어른들이 어린애처럼 바로 튀어버리다니 점잖지 못하네. 히히, 역시 알베도가 제일. 왜? 알베도는? 알베도님은 좀 전에 혼자 스케치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점잖은 척 하더니 휴가가 그렇게들 좋아! 모처럼 바다에 왔으니 다들 자유롭게 쉬고 싶겠지. 걱정 말고 실컷 놀아도 좋아. 물고기가 모여들면 모두를 소집할게. 이 섬에 오게 된 이유가 그렇게 단순하진 않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이 경치가 훌륭한 건 사실이야. 여행자, 너도 고생 많았어. 이 기회에 푹 쉬도록 해. 아니, 난 그저... 어쨌든 네가 여기서 즐거웠으면 좋겠어. 우릴 기다리고 있는 게 무엇이든 간에 난 클레, 그리고 모두를 지킬 거야. 이건 페보니우스 기사단 단장 대행의 책임이니까. 진단장은 언제나 믿음직스럽다니까.
여행자,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기뻐. 수다는 여기까지 하자. 우리 모두 이 해변에서 잠시나마 즐거움과 평안함을 찾을 수 있길.